자, 구령 성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인트로도 있어? 안개가 자욱한 중국 하늘 아래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가난과 깽단의 폭력이 만연한 도시인 구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스팀입니다. 아직 젊은 학생의 경우 저렴한 방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이죠. 도시의 벽 안에서는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돈 내고 결제하고 다운받았죠. 카루님, 어서 오세요. 방을 구하러 온 거야? 왜 이렇게 시선 변경이 왜 이렇게 뻑뻑하지, 느낌이? 잠깐만요, 저 컨트롤러를 바꿔볼까? 훨씬 낫군. 무료 게임도 있죠. 있긴 있는데 할 만한 게임은 대부분 정품 저기죠. 유료죠. 와, 그래픽은 좋다. 우와, 물. 물 여기 고인 거 봐. 계세요? 저기요? 이거 그 카메라 흔들리는 거 뺐는데 빼는 게 나을까? 넣는 게 나을까? 흔들림. 아, 민감도가 있구나. 민감도 살짝 올려볼까? 너무 심하게 울렁거리는데?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딴에는 더 리얼리티하게 한다고 한것 같은데 전혀 더 리얼하지 않아. 패드로 할 때는 민감도가 좀 낮은 게 낫겠다. 이게 낫다. 너무 휙휙 움직이면 그것도 좀 멀미날 것 같아. 4층에 있는 방을 임대했었지. 아니다. 조금은 높여야겠다. 다 구경해야지. 시선 처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작은 골반 같아 보이네. 이게 내 방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잠은 어디서 자? 왔나봐. 깜짝이야. 멍멍아, 불쌍해, 배고파 보여. 내 집 어디야? 여기 몇 층이야? 4층에 있는 방을 임대했다 했는데 여긴가? 여긴 사람 사는 방 같진 않고. 진짜 더럽다. 어서 오세요. 막혔어 여기는. 내 방 어디야? 여긴가? 여긴가 보다. 저기야. 네, 게임 속 소리입니다. 왠가? 나갔다 올게요. 열쇠는 가게에 맡겨뒀습니다. 가게가 어디 있는데 또 나가야 돼? 개 안녕. 지나갈게. 우 냄새가 심해. 거길 안 가봐도 냄새가 심할 것 같은데 참겼어. 굳이 저기를 안 가봐도 그냥 이 건물 자체 냄새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가게에 맡겨놨댔어요 열쇠를. 여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모르고 들어왔어? 가게는 어디 있을까? 오,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인다 여기 오니까. 저긴가? 밖은 좀 썰렁하네. 여기가 아닌가? 못 나가. 나 갇혔어. 아까 거기 막 시끄러웠던데 그쪽에 어디 갈 데가 있나 그럼? 어, 여기 열렸다. 여기 아까 잠겨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가게 찾았어요. 열쇠. 어, 강아지 밥 줘야지. 막 훔쳐가. 뭐야? 문이 그냥 열렸어? 안 끼 없나? 글쎄. 아, 이게
딱 맞춰야 돼. 그냥 키보드로 할까? 민감도 살짝 높이고. 그냥 이렇게 할까? 이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헐 난 것 같은데, 왠지. 깜짝이야. 뭐지? 소리는 잘 들려요? 게임 소리? 어서오세요, 쏘영님. 좀 작지 않나? 음량이 조금 낮으신 것 같아요. 음량이 낮으신 것 같으면 음량을 좀 높여드려야지. 낮으신 것 같으면. 아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뭐야, 나가기 눌렀어. 아이. 작으면 작다. 크면 크다. 보시는 분들이 딱 피드백을 해주셔야지. 지금 좀 낫나? 지금 좀 나아요? 어, 깜짝이야, 이씨! 나은 정도가 아닌. 심한데? 왜 맨날 여기 올 때마다 띵동 소리가 나? 에이야, 밥 먹어라. 또 지금은 커요? 아따매. 자, 그냥 이 정도. 여기 아까 잠겨있지 않았어?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연결이 되나? 여기 열려있네, 여기도? 아, 일단 집부터 가자. 아, 확 좀 열어! 깜짝이야. 주인의 방. 여기 내 방이야? 주방. 이렇게 해놓고 그냥 괴담 읽어도 재밌겠다. 이것만 딱 켜놓고. 그때였습니다. 이곳이 내 방이야. 홈 스위트 홈이야. 침대 위에 짐을 올려놓자. 에밀리님 어서오세요. 언제 왔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이렇게 문을 못 열어 얘. 잠긴 거야? 나 방 다 들어오겠다. 차를 어떻게 해야 돼? 오, 바람 소리 들려요? 바람 소리? 차 좀 끓여봐.
그러니까 끓여봐 어떻게 해. 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마셔. 아니, 저걸 원샷 했다고? 헐, 미쳤다. 내 방으로 갈 시간이야. 어? 주인 왔나 본데? 신발이 있는데? 어서오세요. 무서워. 집에 가고 싶은데 집주인 할머니가 미친 것 같다.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뭐지? 집주인 할머니가 미쳤대. 현관문을 확인하는 게 좋겠어. 문 열어봐. 어? 잠겼는데? 아, 안에서 잠그는 거야? 기생충 그 화장실 아니야 이거? 야, 바퀴벌레 장난 아니야. 왜? 소리 뭐야? 오, 식량 창고인가? 어? 나 보고 있었어. 저기요? 뭐야? 밤에 함부로 나가지 마세요. 저기요. 헉? 어메 뭐죠? 뭐지? 경찰 문이 안 닫혀. 응? 경찰 무전기 소리였는데. 여기 원래 물이 이렇게 차 있었나? 뭐지? 으! 이상하네. 뭐지? 으! 씻으러 갔나봐. 미쳤다. 헐. 이건 뭐야? 피 받고 있는 거야? 갑니다. 열쇠가 맞지 않아. 깜짝이야. 뭐 겹쳤나 새끼기. 그 전에 놀랬어. 너에게로 이 깜짝이야. 뭐야 할머니. 뭐지? 그런 건데.
아, 짜증나네. 와, 찐으로 돌렸네. 아, 휴발 꿈? 에이, 미친. 그래서 어떻게 사냐? 깜깜해. 열렸어. 아, 자존심 상해. 제가 공포 게임하면서 물론 깜짝깜짝 놀래긴 해도 이렇게까지 놀란 일은 많이 없었거든요. 빈대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겁나 많겠지. 곱등이 막 이런. 뭐하는데요? 요즘 마을 상황이 이상하다. 내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 보수 공사가 끝나면 빨리 이사를 갈 것이다. 뭐야? 저 빨래지. 누가 빨래를 저렇게 통으로 걸어놓냐? 바지까지? 깜짝스. 어서오세요. 최윤정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자동문이야. 야무지게 먹어야지. 먹을 게 없네. 먹을 수가 없는데. 뭐야 이 숨소리. 카마스토라치님 사연입니다. 죽은 자의 거친 숨소리. 잠겼는데? 뭐야 자꾸 이런 식으로 소리로. 아, 타이는 지옥이다. 지렸는데 놓고 가주세요. 여기 못 나가요. 갑자기 또 다 열렸어. 우와, 벌레 천지. 으이, 야, 방금 뭐 있었는데? 기분 탓인가? 어, 깜깜해. 열렸다. 아이씨. 아닌가? 여기 왔던 데인가? 아, 요요요요요요요. 저 그림이 뭐가 있나? 아까도 그림이 있었는데? 어? 뭐야? 이미 뭐지? 뭐라 써있는데 이거? 오, 후레쉬 좋아. 후레쉬는 기본템이지. 야, 또 후레쉬 줬다고 또 바로 아예 깜깜해지는 거 봐. 아, A. 아까 그거 뭐야 그러면? 2. 데드야? 아, 이거 냉장고 좀 고쳐라. 데드 같은데, 데드?
에이씨 그럴 거. 대 D잖아 D. 아 기다려봐요. 어? 아닌데? Y네? 가 쓰세요. 다 죽었어 이제. 아 이러다 다 죽어. 이거 소우 아니야? 어? 뭐지? D D 뭐지? DK? 헐 헐 뭐야? 어? 아니네? 없는데? 어떤 데인데? 겁나 자동문. 이거 왔잖아 여기도. 디 오케이 크으. 디케이가 부식이에요? 지크의 영어 교실이네. 오늘 맞춰 싸워? 눈알 또 있냐? 심쿵! 감사합니다. 야! 너무 뻔했쥬? 어? 잠깐만! 저거 빨래 같은 거 여기 있었지 않았어? 어? 왜 저기 있지? 어서오세요. 게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30분 된 것 같아요. 20분, 30분. 어? 이거 누가 먹었어? 이거 누가 먹었어? 이상한데 이거? 되게 성의 없는데? 되게 성의 없이 만들었는데 이거? 아니 건물 실내 저기는 인테리어 저기는 잘 해놓고 옷은 이렇게 만들었지? 되게 성의 없이? 이게 뭐야? 양초? 뭐 해야 돼? 아니 레깅스든 뭐든 간에 저렇게 주름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 땀에
문 지멋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지 좀 마라. 어? 여기 왔던데. 저. 못 지나가는데? 여길 뚫고 가야 되나? 요거를? 저 빠루. 빠루로 뭘 해야 되지? 빠루 맞죠? 아까 내가 얻은 게. 빠루로 뭘 해야 돼? 아니, 그런 주름 아니더라도 저게 말이 되냐고. 뭐야, 뭘 하라고. 어서오세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 빨래 같은 게 나중에 또 놀래킬 것 같아. 오, 권민정님께서 7,000원 해주셨네요. 총 5,000원, 2,000원에서 실바니아님께서 아 공포 라디오 몰아듣기 방송에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헷갈려요. 방송을 두 개 키고 있으니까 어디서 보낸 건지. 이봐, 이게 말이 되냐고. 이상하다. 아이고. 할로윈 기념으로 좀 놀래켜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신공 때문에 안 되잖아요. 어디 다시 한번 해봐요. 진짜 네, 이번에는 제대로 놀랄 자신 있어. 아, 이건가? 아, 이거다. 쿠마님은 왜 또 저기서 후원하고 계셔? 심쿵. 감사합니다. 공포 라디오에서 쿠마님께서 3,000원 후원. 저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상관없는데. 다 뜯었는데. 또 안 뜯어진. 아, 다 되네. 아유 씨. 아유, 이게 안끼가 없어가지고. 안끼가 있었니? 밑에 있는 거 하려면 뒤로 가서 해야 돼. 처음에 놀란 것도 심쿵 때문에 놀랬지. 너에게로 50보 이것 때문에 놀랬지. 왜 앉지를 못하니? 너에게로 50보 거기서 아이 깜짝이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도전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놀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맘 다해.
메리골드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깜짝 놀랜 아 깜짝이야! 아! 나 너무 놀랬잖아. 아 만원원 너무 놀랬잖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놀랐다니까? 세상에 만원원을 도망가야 해. 갑자기? 응?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건 좀 이게 뭐야? 갑자기 나이트 연출을 아따 얘 먹을 걱정 야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어 여기 살면 왜 실외기가 여기 있는 거야 복도에 복도 맞아? 집이야 복도야 뭐야 여기 걸 데가 없는데? 어?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라고 고딕체로 써있어 코드 5913 으이 깜짝이야 코드 5913 어? 설마 죽은 거야 지금? 뭐야? 스토리야 뭐야? 스토리구나. 아 슈발 또 꿈. 어떻게 됐냐고요? 보시다시피. 어 여긴 지하네. 올라갈까 내려갈까?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자. 내려가 볼까? 내려가면 벗어날 수가 더 없지 않나? 아니야, 안 죽었어요. 죽진 않았어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아, 여기서 나온 거구나. 그럼 올라가야지. 툭툭 끊기냐? 전화 받으세요. 출구가 여기 있어. 사슬 끈을 무언가 찾아야 돼. 돈이 없어. 이게 5913인가 보다? 뭐야,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해놓고 친절하게 알려준 거야? 겁나 친절하네? 여기로 나온 거는 나온 게 아닌 거겠지?
어허. 오, 뭐 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전기에 연료가 떨어지고 시동 레버가 망가졌네요. 연료를 찾아서 시동 레버를 고쳐놔라. 이 공포 게임의 주인공들은 기술자요. 레버와 휘발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와, 기술자요 다. 근데 안 열려. 여러분 5913 기억해 주세요. 5913 까먹을 수 있으니께롱. 또 내려가야 되나? 또 친절하게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아까처럼 기름 아니요? 예림이 예림이 그거 기름 아니요? 저 안에 있나? 어? 뭐 여기도 뭐 있는데? 보여줄 게 있어. 시소 옆 바위 밑을 확인해봐. 어서오세요. 시소가 어딨어? 어?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바위, 바위. 하하, 이제 빨간 냉장고 안을 봐. 겁나 친절하네. 네, 메리골드님 다녀오세요. 오메오메 부들부들 부들부들 오메오메오메 오메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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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오메. 바닥에 있는 분홍색 천 봤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똥개 오이씨 똥개 훈련을 시키네. 분홍색 천? 오 시소. 와 이거 분위기 좋다. 이건가 보다. 누구다? 안 하네. 셔터 올라갑니다. 뭐야 여기? 아지트가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에 일어나기 시작한 모든 참혹한 일들을 피해 이곳에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오히려 구령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전이 필요할 겁니다. 완매. 어? 얘 아까 그 댕댕이 아닌가? 뭐 썸 타는 사람도 있었나? 동물을 사랑하네. GRLPWR이 뭘까? 지라르.
뭐지? 또 이렇게 조용하면 또 갑자기 뭐 또 팍 튀어나올. 뭐지? 오. 뭔데? 안 돼? 된 거야? 된 거야 뭐야? 돈 먹었어요! 사장님! 사장님! 돈 먹은 거 같은데요? 아 눌러지는 것도 안 돼. 뭐야? 반응이 없는데? 뭘까? 어, 무슨 상황이지? 버그인가? 응? 안 돼요. 버퍼가 걸려요? 왜 그럴까? 잘 나가다가 왜 안 되는 거야? 5913도 안 되고. 여기 뭐야? 왔었나 내가 여기? 처음 보는 데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못 먹었는데요. 어? 아 미친. 와. 어우 안끼 안끼 도대체 없는 거야. 못 찾는 거야 내가. 전 그냥 레버인가? 그러면? 가보자 한번. 여기 아닌데? 그러네, 레버였네. 아이, 진짜. 그렇게 쉽게 나가게 할 리가 없지. 휘발유는 또 어디서 찾아? 이쪽도 나중에 열릴 것 같은데.
하린님 어서오세요. 휘발유 좀 주세요. 어? 여기 열렸다. 안 열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 딸이 가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사흘 동안 욕조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배관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다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를? 왜 여기다 써놨지? 그럼 누가 여기까지 와서 보고 도와준다는 거야? 저걸 써서 어디 바깥에다가 던지려고 했는데 못 던진 건가? 아, 야! 불 깜빡! 빠빠빠빠빠. 그들은 이 동네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폰트가 좀 아쉽네요. 정부는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폰트가 너무 너무 인쇄했잖아. 와, 진짜 배는 부르겠다. 여기 있으면 휘발유통이 있어. 어디? 어디 있어? 나는 못 봤는데 어디서 본 거야? 어? 아, 여기 있구나. 저 눈 좋다 너. 자기 혼자만 보고. 우. 왜 저래? 왜 저래? 상호작용은 안 되네요. 새끼가 심쿵. 아, 깜짝이야. 후달들. 아, 깜짝이야. 심장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메. 자, 해자다, 해자. 해자. 이런 해자가 없다.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아니, 왜 내가 해자롭게 놀랬는데 왜? 우와, 기름 한 방에 많다. 와, 엘리베이터가 이걸로 움직인다고? 어, 깜짝이야! 미친놈아. 아니, 길도 좁은데, 씨. 아, 나 진짜. 또래 같은 놈. 뭐야, 어디로 가야 돼? 하리님이 놀랐대요. 자존심 안 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 갬성. 갬성 지리는데? 뭐야, 자기야! 자기야, 이러려고 준비한 거야? 아, 알았어. 결혼해. 그래. 결혼한다고. 오케이.
자기야? 자기야! 어딨어? 허니? 이놈의 새끼 기다리다 잠들었나? 이걸 후드로 패는 건가? 좋았어. 후드로 팬다 이놈 새끼. 나와 이 새끼야. 이놈 새끼 나오라고. 언니가 나왔던 문제. 세상에 이건 펜트하우스까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네. 그러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어여 댕댕어 같이 가자. 컴온 컴온. 야 네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아니겠지? 아니리라 믿는다. 탈출 성공! 해치웠나? 응? 에? 이 뭐야? 에? 이야 뭐야 뭔 상황이야. 아저씨 아저씨 응? 왜들 저래? 다시 해치웠나? 오 진짜 나왔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굿바이 구룡. 헐 페어였어. 처음부터 페어에 갔던 거였어. 존재하지 않았어. 그곳은 최근 구령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경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실존하지 않는 도시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철거된 구룡성벽 도시는 중국 최악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어쩐지 1999년이라 그랬잖아. 철거 직전 이곳에서 범죄와 불미스러운 살인사건이 급증하기도 했죠. 철거가 아까 그 이전으로 내가 아까 봤단 말이야. 우리 그 위키에서 정부가 구룡... 어이 깜짝이야 이씨 부를 거.
나가기. 나가! 그러니까 그 철거된 이후에 간 거지 얘는. 그랬군요. 그랬구나. 결국 나야의 입에서 욕이 나오게 했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자, 구령성체 보셨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